의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삶의 의식이 바뀌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동안 50년 동안 정말 평범하게 살았다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이대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100세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100세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한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때 가서도 100세를 살았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삶이 돼. 이제 책을 읽으면서는 좀 이제 제가 봤을 때 작가님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고 책을 통해서 삶을 바꾸신 분 같은데 이제 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삶을 바꾼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삶이 어떻게 적용돼서 삶이 변하던가요? 독서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제가 저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아무리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아유 뭐 그렇지 뭐 들리지 않죠. 네. 안 들리죠. 네.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또 책 속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책을 쓰잖아요. 네. 책을 쓰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면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의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삶의 의식이 바뀌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동안 50년 동안 정말 평범하게 살았다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이대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100세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100세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한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때 가서도 100세를 살았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삶이 되겠죠. 평범하게 산다고 하면. 근데 책을 통해서 책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배우는 거고요. 지혜를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책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루 동안 이렇게 좀 약간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 다시 또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책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독서를 읽는 독서하고 쓰는 독서를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읽는 독서는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읽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쓰는 독서를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제가 전자책을 썼잖아요. 네. 종이책은 공저로 썼고요. 아직 개인적인 종이책은 안 썼는데 전자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낭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낭독을 하면 막 소문을 내고 낭독을 해요. 네. 그 낭독한 것을 막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자책을 같이 쓰고 있는 그 대표님 우경아 대표님이 저한테 그분은 전자책을 100권 이상을 썼거든요. 근데 저한테 78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웬 책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 전자책이 좋은 게 한 번에 다 바로 그냥 읽을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권씩 매일같이 낭독으로 또 읽기 시작한 거예요. 78권을 그거를 읽어서 그 대표님한테 또 선물로 드렸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잠자기 직전에 하나씩 보내주고 그랬는데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책을 써야 되는데 나는 매일 읽기만 하네 이러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목표를 정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다 78권이 다 끝났을 때는 나도 그때부터는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목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낭독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쓰는 독서를 할 거야. 그러면서 전자책을 쓰게 되었던 거죠. 네, 읽는 거랑 쓰는 거 좀 다르잖아요. 쓰는 데 좀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엄청 어렵죠. 저는 평생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읽기도 한번 쓰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써야 된다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가 제가 제 자신한테 어색할 정도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 삶이 원래 그런 삶이었고, 뭐 일기를 썼던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게 쉬운데, 네. 예, 저는 이제 메모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마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독서를 하자. 작가님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쭉 인터뷰해보니까 그 자기계발서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뭐 시크릿 같은 책도 읽으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실천도 해보신 분이잖아요. 네네.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우리가 이제 잠재의식 막 흔하게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책으로 막 읽을 때는 막, 와, 나도 막 될 것 같고,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막 일어나다가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좀 이런 내 안의 잠재의식을 좀 깨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 빌 게이츠가 한 말이 가장 그 생각이 나서 저는 여기에서 깨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빌 게이츠가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네. 그 책을 독서를 하는 습관이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오 그래? 그러면 나는 하버드 졸업장도 없는데 독서를 많이 하면 그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니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나처럼 책도 안 읽고 네. 뭐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그런데 그 말, 그 메시지 하나가 독서를 하는 습관이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 독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인생의 독서가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형성이 너무 많이 돼서 네.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하버드 안 가면 어때? 독서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네, 이제 네. 독서를 하게 되면서 독서를 계속 이제 하면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깨어난 거잖아요. 생각도 못했던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는 것도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이 성장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변화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깨어난다는 것이 나의 잠재의식이 건드려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제가 이제 멘탈을 배우면서 네. 멘탈 우리 그 코치님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속에 1,000명의 나라는 존재가 들어있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실감하겠더라고요. 저도 또 다른 나의 존재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처럼 현재 이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50에 나의 인생을 혁명해야 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50 되면은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오히려 이때가 이제 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네. 이 혁명의 의미는 일단 뭘까요? 제가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해야 되는데 그냥 변화는 절대 어렵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래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변한다 쪽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변했고 제가 변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변하더라고요. 옛날의 네. 모습은 사실 3년 전에 나의 모습은 없어요. 찾아볼 네. 수도 없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었고 그거는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이제 모든 우리 의학도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잖아요. 건강하게 사는데 100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누구나 100세를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 그 대표님처럼 젊 보신 분은 120을 살아야 돼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인생 내비게이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시점에서 50년 이상을 살았을 때는 앞으로 40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설정이 된다고 하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 그게 습관이 돼서 마찬가지로 네. 우리 인생도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해놨거든요. 무엇이 될 건지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게 책을 읽으면서 다 인생이 다 그런 인생 내비게이션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네. 그거 제가 혁명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는 혁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 어떻게 좀 일으킬 수 있을까요? 혁명을 일으키는 네. 거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시간의 투자. 네. 시간을 뭐 저녁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이 네.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50년, 40년을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50년, 40년을 살았는데 성공을 했는지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면 평범하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 평범함 속에서 다시 점프해서 비범한 삶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책을 쓰는 것도 책을 쓰는 걸 선택한 것도 비범한 삶으로 가는 거고요. 네네. 제가 멘탈을 배워서 멘탈 코칭을 사람들한테 5060 저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 인생 이마 노후를 코칭해 주는 것도 네. 제가 혁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기억력을 트레이닝 해주는 것도 제가 변하지 않았다면 해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각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네.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설정이 안 된다고 하면 내 일상 하루가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가장 큰 힘을 얻었던 것은 네. 나는 할 수 있다예요. 전에는 나는 못해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강하게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할 수 있다는 마음만 바꾼다고 하면 네. 어떤 거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060 세대들이 좀 그 두리뭉실하게 좀 많이 살았어요. 우리들 저도 그랬고요. 또 코칭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책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0세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100세 인생을 살면서 늘 깜빡깜빡해요. 나이가 먹으면 깜빡깜빡하는데 기억력 향상을 트레이닝해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일상생활을 모든 걸 잘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는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멘탈과 기억을 잘 잡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비게이션 기업법의 저자 백지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